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ISIC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10가지 종목 엄선해 오셨는데 종목부터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종목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픽입니다. 첫 번째 코웨이를 시작으로 솔루엠, 디오, 시젠, 오뚜기 총 5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하창한 본부장은 스튜디오 드래곤, JYP 엔터, 세림 BNG, 기아, 한국항공우주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네, 코웨이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딱 코웨이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정수기죠. 그래서 정수기를 이제 뭐 판매를 하고 뭐 렌탈을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주요 렌탈 기업들이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렌탈 기업 하면 또 이제 쿠쿠홈시스가 있습니다. 네, 쿠쿠홈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의 어떤 그 락다운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부진하지만 이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견조한 어떤 실적 성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 매출액이 현재 9,000억대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이상 견조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2분기에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더운 여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가습기라든지 이제 제습기에 대한 어떠한 판매 수요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사에서는 지난해에 또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또 적용 앱을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로 제품을 또 인테리어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 업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앱을 활용해서 이런 비대면 업종에서도 굉장히 좀 점유율을 많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코웨이 확인을 받고요. 다음 종목은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에 좀 컨텐츠 종목분들을 소개를 좀 자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넷플릭스 2분기 순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고 가입자 수도 예상한 것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OTT 업체들의 경쟁이 강화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컨텐츠 제작 업체들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드에 비해서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비용이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텐츠가 이제 오픈이 되면은 굉장히 고순위권으로 유지가 되는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컨텐츠 제작 업체 공통적인 이벤트인데 하반기 OTT 업체들이 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가지고 있는 IP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컨텐츠에 대한 또 IP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 활용도가 높아지면 과거에 만들었었던 구작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IP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해당 부분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과거부터 이제 굉장히 좀 큰 거대한 제작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가입자 수가 다시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에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콘텐츠 관련주들의 투심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솔로엠 들고 오셨는데 어떠한 모멘텀으로 갖고 오신 건가요? 일단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파워 모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좀 전기차 상용화가 좀 가까워지면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폐배터리 재사용 인허가권을 받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급등이 나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 이런 폐배터리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뭐 판매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또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상용화에 굉장히 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히려 이 폐배터리 자체만 보면은 환경오염을 또 유발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또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제 주로 사용되는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회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 수명을 다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폐배터리에 뭐 리튬이나든지 니켈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유독 물질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배터리도 잔존 가치가 이제 70%에서 80% 이상인 것들은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은 생산 단가도 낮아질 뿐만이 아니라 환경 오염을 좀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방법 중에 좀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가 일상생활에서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좀 꾸준하게 7거래일째 상승 추세 지속하고 있는 솔로엠이고요. 기관이 지금 6월 30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 기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창훈 본부장님의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콘텐츠 관련주에 이어서 좀 연장성사인 것 같아요. 네. 엔터즈 들고 오셨습니다. 네, 저는 노는 쪽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놀고 싶으신 건가요?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이 사실 그렇게 쪽으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뭐 네. 질병도 다시 확산이 되고 있고 경기에 대한 우려도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사람이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 오늘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자율적인 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 이벤트가 좀 생겼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약간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부담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데 현 정부 기조가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자율적으로 해라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9거래일 연달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연기금도 굉장히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보통 투신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좀 노리는 이런 수급인데 해당 부분에서 최근에 연속적인 시그널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섹터에서 좀 중요한 게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잘 활용이 되는 상황에서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이 중요한데 JYP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4개의 이런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번에 트와이스 재계약 잘 됐던 것들 그리고 나연이 또 솔로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사들 중에서 가장 실적적인 모멘텀이 좀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터주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있는 그 재계약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슬희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디올을 들고 오셨네요. 임플란트 관련 종목 중에 디올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유명합니다. 네. 사실 매출액이나 규모를 보면은 디오가 이런 오스템 임플란트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네. 그 안에서 매출액 대비 어떤 주당 순이익, 단기 순이익들을 본다면은 매출액 대비했을 때 디오가 수익성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확실히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디오가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시장이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앞으로도 좀 전망이 굉장히 좀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하는 데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이제 높은 어떤 의료보험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인도와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특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무궁무진한 또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밝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전 세계에 이런 이제 임플란트 시장도 연평균 6.5% 정도 가량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2030년까지 봤을 때 이제 247조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도 이제 그 세계 1위 기업형 치과인 H사와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H사는 기업형 치과로서 향후 이제 소속된 치과를 2만 개까지 좀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공급 규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업황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디오를 엄선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으로 하창훈 본부장님의 종목 알아볼 텐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세린 BNG입니다. 뭐 아마 이제 친환경 용기 웰빙 제품 판매하는 회사로 좀 유명한데요. 최근에 이제 폐플라스틱 그리고 폐배터리 요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친환경 페인트 쪽도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좀 살아있을 수 있고 특히나 폐배터리가 이번에 28일에 또 신규 IPO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폐플라스틱 뭐 이런 친환경 쪽에 대한 순환매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도 좀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좀 주가의 강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좀 가격의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을 해봐야 되지만 상승 탄력이 나올 때 강력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이런 규제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1월쯤에 이런 플라스틱 관련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좀 국내외 부분에서 정책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연평균 14%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글로벌 플라스틱 시장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국내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G 경영이 세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 네 번째 종목들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이 시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접근도 유효할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하락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순환매가 돌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테마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즌의 경우에는 과거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정말 그 소위 말해서 매출을 대박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금만 지금 5,600억에서 6,000억 사이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올해에는 이제 엔데믹이 조금 예상이 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하향이 됐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오미크론을 제외하고 변이와 바이러스는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확산세도 좀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또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실적 변동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다만 이 기업의 단점은 지나치게 좀 그 파이프라인이 적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90% 이상이 진단 키트라든지 진단 시약 쪽으로만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또 원숭이 두창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 시약까지도 또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창 관련 테마도 좀 갖고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약주의 경우에는 시장 역량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에 따라서 이 헬스케어 지수가 시장 평균 대비 상회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죠. 기아를 들고 오셨는데 사실 현대차와 기아 중에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아를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네. 이제 전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네.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런 그 자동차 이 수량의 추이를 보면은 기아 쪽이 좀 더 좋았고요.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기아가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 일단은 네. 네, 기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완성차 업체들은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 뭐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전 그래도 기아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2분기에 일단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죠. 일단 전분기 대비했을 때 뭐 매출도 10%대 이상, 영업이익은 20% 이상 좀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좀 걱정이 됐었던 게 이제 Q입니다. 수량.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이런 Q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여전히 예비 수요가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부담감은 덜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출하량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해당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점진적인 공급량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출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P는 지금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Q단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갈 수밖에 없고 자동차 부분은 이제 친환경차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자동차에 대한 출하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완성차 업체들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이런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 대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아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각각 네 가지의 종목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에 출발을 해서요. 중국 시장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0.2%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했고 현재 구간에는 조금 더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0.3%가량 하락세 유지 중입니다.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도 0.38%가량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그 낙폭 유지하면서 27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파란 음봉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0.27%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상반기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다라는 소식이 들려주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국내 증시만 유일하게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25%가량 오름세 집계가 되면서 2392포인트 선 다만 개장 직후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 상승세 지속하면서 790포인트 선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까지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각각 마지막 종목 남기고 있는데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오뚜기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져와봤고요. 일단 대표적인 뭐 식품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또 합병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합병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지분 가치가 희석은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합병을 통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이런 핵심 원재료 조달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물류비 절감과 또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하지만 현재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식품업계에서 곡물값 인상에 따른 우려감들이 또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종 업계 이제 농심이랑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농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의 90% 이상이 라면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뚜기의 경우에는 건조 식품이라든지 양념 소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떠한 수익성 부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뚜기에서 분말 카레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또 이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라면 매출이 압도적인 이제 타 식품 기업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성장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부터 뭐 마요네즈라든지 식용유 가격도 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실적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오뚜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창한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사실 좀 굉장히 오랫동안 우상향을 하다가 20선이 깨져서 관점서고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더라도 만약에 끝나더라도 일단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추가적인 수주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됐고 그런 방위 쪽에 대한 단기적으로라도 계속적인 좀 자금 정책 자금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좀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터렌시라든지 뭐 탱크 쪽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고 최근에 이제 FA50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 국방력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과거 내수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던 방위 산업체들이 이제 수출로 이 길이 열렸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런 방위산업 업체들이 또 항공우주 쪽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그쪽 관련해서는 뭐 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위성 발사라든지 이런 이벤트 그리고 향후 우주산업은 굉장히 좀 큰 먹거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이런 모멘텀들도 보시게 됐을 때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의 종목 들어봤는데 탑픽 종목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또 코로나 재유행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젠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이제 6만 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네, 3만 8천 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컨텐츠입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할 게 필요하죠. 그래서 컨텐츠 쪽 수요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5천 원, 손절라인은 6만 4천 원이고요. 매수는 뭐 현재가부터 7만 3천 원까지 분할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씁쓸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모멘텀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ISIC 이슬희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